비밀의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? 띵동. 젤다케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녹음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학교거든요. 근데 이 카페조차도 제가 곧자왈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. 밖에는 지금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데, 아, 오늘 같은 날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카페인 것 같습니다. 맛과 분위기를 채우는 브런치 엘레강스 조화가 먹어보겠습니다. 굉장히 큽니다. 아, 팔뚝만 해. 바게트. 바게트도 겉면을 좀 구웠어요. 근데 이 안에는 보세요. 치즈. 치즈와 불고기를 같이 안에 가득 넣어서 바게트를 안에 파셨네. 입이 찢어져도 한 입에 다 먹어줘야죠. 고기하고 치즈만 먹었을 때는 좀 약간 짭짤했거든요. 와, 야, 뭔가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불고기 반찬에다가 누룽지를 같이 먹는 듯한 그런 느낌? 맛은 그래요. 근데 식감은 전혀 다르겠죠?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 풍미. 레몬. 지금 이렇게 냄새만 맡아도 향기만 맡아도 상큼한 향이 납니다. 치즈케이크처럼 겉모습도 치즈케이크 같은데 묵직해요. 일반 카스테라 같지 않습니다. 와, 잘 쪼개지도 않아. 입안으로 레몬 농장이 들어갑니다. 와우, 이건 레몬이 레몬 향만 들어가 있는 케이크가 아니고 레몬을 그냥 막 짜놓으셨어. 입에 넣자마자 비타민C가 이렇게 터지는. 여기는 커피 전문점인데 뭔가 전통 찻집의 분위기처럼 요새 대추차예요. 이거는 대추를 100% 대추로만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차를 만드셨답니다. 질감은 뭔가 죽 같아. 와우, 자, 먹어볼게요. 한 끼 식사 충분할 것 같아요. 뭔가 지금 차를 마시는데 식사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정도의 식감이에요. 지금 이걸 마시면서 약간 누가 생각나냐. 요즘 아파서 좀 이렇게 좀 식사를 잘 못하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는데요. 아버지 모시고 와서 대추차 한 잔 대접해드리고 싶은 맛? 아버지 한 잔. No, no, honey, I'm good. I could have another, but I probably should.